네, 순인의 학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162번째 시간이고요.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자 뉴스 중에 염소 관련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뉴스 출처가 보면은 미국 쪽 얘기인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쪽 쪽인 것 같은데, 김현숙 씨가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쓴 내용 중에 하나는 조폐 인쇄국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얘기가 염소 얘기입니다. 그 염소 얘기를 보면은, 제목 자체가 두 번째 이야기 LA 파티의 인기 스타 꼬마 염소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뉴스 스크랩을 해가지고 올린 적도 있는데, LA에서, LA 같으면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남부 쪽에 제일 큰 도시로 알고 있고,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LA에서 파티가 열릴 때, 자주 초대받는 동물이 염소인데, 난쟁이 염소라고 불리는, 더프 고트인데, 한 발음을, 제 발음은 뭐 실례가 안 되니까 한번. 더프인데, 소리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되게 어렵습니다, 발음이. 어쨌든 난쟁이 염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염소가 지금 보면은 LA 파티 현장 내용이 있는데, 염소 이름이 귀저모하고 닭인 모양입니다. 파티가 열리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들 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비즈니스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염소들의 엄마 노릇을 하는 스카우트 라스킨 씨, 지난 2017년에 LA 파티 염소들이라는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파티 보츠 LA. 시간당 $99를 내면은 파티나 행사에 염소들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99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12만 원 정도 되고, 2시간 정도를 보통 파티를 한다 보면은 25만 원 정도 한 마리 빌려 임대하는데 가서 데리고 가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염소 한 마리 값을 임대 한번 하고 버는 거라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한 내용인데, 어떻게 됐든 이 염소를 본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다 좋아하고, 그게 나름 어떤 유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대여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주 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8개의 파티에 초대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소들이 사교성이 좋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있는 걸 좋아하고, 또 염소 자체가 사람들이 밝은 어떤 행복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염소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한 데는 없는데, 일부 한두 군데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염소 관련 사업으로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티 곳 해갖고 LA 하니까 저기에 관련된 내용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The Ghosts Are The Life of the Party in Los Angeles, California 해가지고, 난쟁이 염소가 파티에 즐거움이다 라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에 가는 분이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염소가 또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염소랑 사진 찍기 위해 포즈도 취하고 뭐 거의 염소 한 마리씩 넣고 파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Some people love Pippin because he's really cute, but he's the cute dumb one. And then some people really like Spanky because he's more chill and quiet and they feel like they can connect with him more. 아, 뭐 스카판 뿔에다가 그걸 Spanky and Pippin are pretty bomb-proof. We've done all things across the board. We've been to parties with DJs where there's loud music, and I myself was concerned about how they would react to it. Pippin fell asleep and was totally calm and chill and fine in that environment, and it didn't really seem to hurt their ears or anything like that. And on the flip side of that, we've done sound baths with the goats, and they actually will sit down and meditate with people during the sound baths. 일반 승용차로 염소를 이동을 뒷자리에 싣고 네, 뭐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인데 염소가 어떤 임대 사업으로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된 걸로 보이고요. 염소 같은 경우 요가할 때도 요가 수업 때도 염소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가는 워낙에 뭐 유명하고 다 많이 알려졌지만 파티에 염소를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암과 같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파티에도 자주 초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염소의 어떤 밝은 표정이나 어떤 깜찍한 표정 그런 게 아픈 환자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염소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이게 비즈니스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큰 염소를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좀 안쟁이 염소, 좀 적은 염소, 작은, 다 커도 성축이 되어도 작은 염소가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많이 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애완 염소의 어떤 사업이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LA 파티 인기스타 꼬마 염소 드와프 고트 난쟁이 염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